판별이 시의 시 발차례네요. 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고모, 이모, 숙모. Ant. 뭐라고요? Ant. Ant. 어떻게 쓰면 돼요? A-U-N-T. Very good. 할머니. Grandmother. Grandmother. G. Very good. 오, 멋진데? 자, 제발. 멋쟁이 한별이. 고생했죠, 익히느라고. 오케이. 삼촌. 그랜드만 하면 마더는 그 이전에 배워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려워. 엉커. 우리 쟤. UN. G. L. E. 오. 틀린... 그래, 틀릴 수도 있지. 책에 뭐가 틀렸어요. 그렇지. 뭐가 틀렸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 고치면 되는 거야. 만나다. Kiss. 그래서? Kiss. 스펠링은? T-E-E-S. 이거? 에헤이, 우짬 존노. 이건 틀렸네. 일단 소리가 틀리니까 단어를 틀리잖아. 이건데? Meat. Meat. 알겠습니까? 만나다가 뭐라고요? Meat. Meat. 하다시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촌은? Uncle. Uncle. Uncle은? Uncle이래. 이거는 3이고, 이건 4인데. 이거 좀 어렵지, 그치? 선생님도 어려웠어. 클래스. 클래스는 반, 일, 학급 이런 뜻이고. 소리는 가르쳐 줄게. 커즌이야, 커즌. 아, 맞다, 커즌. 커즌, 사촌 커즌, 사촌 커즌, 사촌 커즌. 뭐라고요? 사촌 커즌. 그렇죠, 그렇게 읽히는 거야, 사촌 커즌. 커즌 근데 어떻게 쓰지? S N N E E K. 자, 일찍 이거 cousin 될 것 같아. 그래서 틀렸어. 자, cousin은 어떻게 쓰냐? 코우신이라고 해서 코우신 선생님은 코우신 코우 아이고 코우신 cous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좋은 착한 Nice. N? N-I-S-E. 네, 얘도 nice 소리 나겠지. 근데 nice의 s 소리는 얘가 낸 걸 조심해야 돼. C가 스크에서 s 됐어. 나는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F-A-T-H-E-R.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 덜 됐네. 이거 This. This. T. E. E. S. 이렇게? 에헤이, 이거 this 엄청 나왔는데, 이놈 새끼야. This. 봤어, 못 봤어, 이거? 봤죠? This. 그 다음? To. To. T-O-O. 오케이, 그래서 this. Nice의 S 소리 아까 틀렸고요. C야. 코우신 커즌 나나나나 미 맞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 문장 C의 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와라 문장 C의 뭐야 여기 있네. 자, 그래서 먼저 인사합니다. Hi Anne. Hi Anne. Hello Anne 해도 되는 거 옛날에 배웠죠. Hi Anne. 오케이, 그랬더니 또 Hi Sam. Hi Sam. Hi Sam.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Hi Sam이라고 말한 사람 누굴까? N. 오, 눈치챘네. 아우, 똑똑하다. 어떤 애들 Sam이라고 그러는데. 바보처럼. 됐습니까? 저희가 N이 말한 거죠. 그거 처음에 말한 사람이 Sam인 거야. Sam이 N 보고 Hi N. Hi N. 남자니까 남자 보고 Hi N 그랬더니 N이 뭐라는 거예요? Hi Sam. Hi Sam 하는 거지.
Hi, Sam.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말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오케이. 그랬더니 Grandpa, this is Sam. 그렇죠. 여기 this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This is Sam. 이쪽은 Sam이에요. Grandpa, this is Sam. 됐습니까? 그래서 Anne의 할아버지하고 Sam은 처음 만나는 거야. 됐습니까? Anne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Sam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거꾸로 이제 Sam 보고 아, Sam 이쪽 우리 할아버지야 이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 Sam을 부릅니다. Sam. This is my grandfather. 그렇죠.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는 Anne하고 Sam 서로 알고요. Anne하고 Anne의 grandfather 서로 알아요. 당연히 알겠죠. Anne하고 할아버지 서로 아는 사이겠죠. 할아버지 보고 처음 만나면 있겠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Sam하고 Anne의 할아버지는 처음 만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만나서 반갑다 그러겠죠? 미안. 여기까지 끝났고요. 미안. 다른 대화입니다. 일단 피터가 아닌 애가 피터를 쳐다보면서 Hi, Peter. Hello, Peter. 하네요. Hi, Peter. 오케이. 그랬더니 피터가 대답해줘야 되겠죠? Hi, Sam. Hi, Sam. Hello, Sam. Hi, Sam. Sam하고 피터는 서로 아는 사이야. 선생님 수업 중이라서 못 받았어.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소개시켜줍니다, 이제. This is my cousin. 어떻게 썼더라? She. She. Okay. 안 외워져서 선생님 어떻게 외웠다고? 고우신 했다니까. 고우신. Cousin. 됐습니까?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됐습니까? Okay. Okay. 계속해서 소개시켜주는 말. This is Sam. Sam. Dave,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그래서 Dave하고 Peter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 cousin인 거야. 그렇습니까? 사촌 관계, 사촌끼리. 지금 첫 만나는 저 Peter하고 Dave 서로 알아. Peter하고 Sam도 서로 알아. 근데 Dave하고 Sam은 처음 만났어. 그렇습니까? 얘들 둘이는 친구고요. 얘들 둘이는 커즌이야.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학교에서 다 배운 거지, 그치? Nice to meet you, Dave. 안 배웠어요? 몰라요. 몰라.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큰일 나. 오케이. 그랬더니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오케이. 그래서 잘 했는데 이놈 새끼야 쓰기 nice 쓰고 우리 s로 써갖고 틀렸어잉. 네. 됐습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